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영우입니다. 자, 위대한 장인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요, 사람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고 세세하게 뜯어봐 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정성을 들였다라는 거겠죠. 자신의 작품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요,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매물 정보라던가 정책 전략들 정말 꼼꼼하게 뜯어보고 물어보고 또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자신감 있는 방송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쯤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민도 마무리하셔야겠죠. 이 시간 통해서 고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2077-6330번이고요. 문자로는 02-797-0300번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요,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정말 세미나부터 방송 그리고 매물 정보 찾기까지 정말 바쁘게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바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요즘 정말 유난히도 바쁘다라는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어지러우니까요. 네. 사실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 내용이 이제 고민 상담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해법을 찾아낼까 네.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이제 고민 상담을 털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세미나에 오시는 분도 많고요. 네. 또 이 방송만을 기대하면서 시간을 이제 보내신다는 분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방송에 임하는 어떤 저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뿌듯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원래 이제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영웅이라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런 난세 속에서 과연 그 명쾌한 횃불을 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그 불씨가 된다면 아주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해서요. 또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의 이 부동산 난세 속에 영웅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매물에 대한 고민 말고도요. 또 시장 분위기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매주 월요일에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현재 정책 이슈 키워드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서 올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운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 전월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상가 매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들려왔었던 이슈였죠.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재건축 관련한 규제 부분을 이 완화 움직임 올해 안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부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부분이 그 어떤 초과액 환수 문제라든지 네.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소형 주택에 대한 의무 비율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 게 이 시장이란 건 그렇습니다. 항상 이 재건축이라는 거를 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한다면 네. 소위 그 돈이 있으신 분들 재건축 시장이라는 건 서민에 대한 부분으로라기보다는 그나마 좀 있으신 분들 좀 소위 어느 정도 그 투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의 움직임에 대한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을 조금 이렇게 활성화시켰을 때 어떤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투입되는 어떤 투자금들의 비율이 많아지면서 또 거래량이 늘어지는 또 일반적인 아파트라든지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 파급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 현실적으로 재건축 시장은 선행 지표다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 꺼져 있는 어떤 부동산 시장을 조금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될 거를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4월 1일 작년 같은 경우에요. 네. 이렇게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부분이
진행을 하려다가 야당의 그 반대에 부딪혀서 좀 통과를 못했습니다. 근데 야당은 끝까지 이제 전월세 금액에 대한 상한제를 또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그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새누리당과 계속해서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데 어쨌든 그 이런 부동산 시장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야당도 어느 정도는 조금 협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또 대세죠. 너무 이렇게 눌려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요. 좀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재건축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또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작년 말 12월 달에 이미 그 수직증식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4월 25일부터 다음 주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이렇게 보시죠. 도포에서 보면 4월 25일부터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한 수직증식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그 어떤 흑백적으로 이렇게 좋은 곳과 나쁜 곳,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곳 그렇지 않을 곳이 이렇게 명암이 좀 엇갈리게 될 것이고요. 그 실질적인 효과는 하반기 정도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리모델링과 더불어서 재건축이라는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활성화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좋은 여건을 좀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앞으로 좀 빠르게 여야의 합의점이 도출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에서도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이 반대 극부적인 모습으로요. 상가 투자가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 앞으로 투자 전략을 좀 상가 쪽으로 바꿔봐야 될까요? 일단 그 2월 26일 방안이 네.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에요. 그냥 막연한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아니고 그래서 네. 과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임대 수익에 대해서 뭐 2천만 원까지는 이렇게 이상 되는 부분은 과세를 하겠다.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잡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과세를 하겠다. 또 전세금액까지도 이렇게 네.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그 풍선에서 풍선 역할을 하는데 똑같은 공기가 있어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눌리면 이 공기는 이쪽으로 밀려나게 되겠죠. 그렇죠. 부풀어지는 면이 따로 있게 됩니다. 이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사무실이라든지 주택을 이렇게 주거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분양되는 시장 자체가 오피스텔이 거의 주거용으로 많이 이렇게 분양이 되기 때문에 네. 주거용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지금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이 바람이 풍선 안에서 눌려진 효과가 결국은 상가 투자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이 늘어나는 추이 자체가 이런 식으로 2010년도 또 2014년도만 해도요. 이런 식으로 4배 이상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공급량 대비해서요.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6.3%에서 또 5.7%까지 반비례하고 있네요. 네, 꾸준히 네.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공급의 희소성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그 물건이 주가가 항상 높아야 되고 또 이렇게 임대 수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 수익만을 놓고 따졌을 때 보면 물론 은행 금리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이 정도 돼서 어떤 세금까지 지불한다라고 하면 굳이 이거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나서기 때문에 상가로서 이렇게 전향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가 투자가 100% 좋으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동산 보면 상가 시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오피스텔보다는 지금은 나아 보이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상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좋은 상가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 두 개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네요. 네, 주택 수요가 눌리면서 결국 그 수요 부분이 좀 반대급부적으로 상가 수요로 옮겨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가 투자하실 때 어려운 상가 투자인 만큼 좀 더 주의할 점이 많다는 거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른 시장 여파가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6개월간 정책 발표에 따른 시장 반응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정책 발표에 따른 시장 반응 분석이라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 2.16 발표 이후에 조금씩 눌려왔던 분위기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정책에 따라 수요자들은 정말 바뀌고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 어떤 기사가 떴다. 네. 예를 들어 지금 국내에서 부동산 말고요. 일반적으로 항상 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거든요. 맞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자,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나왔을 때이 관련 기사가 161건이었어요. 자,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2014년 2월 26일 날 발표가 네. 됐고요. 그 이틀 후인 28일 날 관련 기사 161건에 대한 조회 건수가 140만 건이 넘습니다. 와. 자, 이 부분이 뭐를 얘기를 하냐면, 밑에 그 수직 증축에 대한 리모델링 법안 통과가 2013년 12월 달에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그때 조회 건수가 한 10만 정도예요. 네. 자, 10만 건수 대비해서 이렇게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대한 관련 기사를 계속 이렇게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14배가 네. 많아졌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인데, 자, 지금 뭐 4월 1일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이거는 작년에 후속 조치로 8월 28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관련 기사 내용이 3만 2천 건수, 또 와. 경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부분 조회한 건수가 이제 작년 얘기지만 어쨌든 3만 건수, 또1% 모기지 대출 출시, 이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런 1% 모기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수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조회수가 이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어떤 그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의 어떤 그 찬물을 끼얹었을 때 그런 심리적인 반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기조가 6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부분으로 통과가 될지 아니면 수정해서 통과가 될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부 뭐어좀어 개정이 돼서 이렇게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아직은 임대차 선진화 방안 이후로는 특별히 내세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대책도 눈여겨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상반기 말고 하반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느껴질지를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수많은 조회수에 아마 제가 한몇 번은 기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 함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기사를 검색한 조회수가 상당수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나아지길 바라는 여러분의 희망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투자 비책들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이 있거든요. 화면으로 확인하고 다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전략과 또 세금 바로 알기 시간 함께 가져가고 있죠. 4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02797-0300번 예약 접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디테일한 부분을 세미나에서 많이 다뤄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그리고 주로 요즘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시나요? 일단은 그 저희 세미나에서는 우선 그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경제 일환이기 때문에 네. 경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큰 수풀을 이제 먼저 보는 게 맞고, 그 이후로는 지역적으로 또 이제 종목적으로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종목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 아파트가 좋냐?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냥 그 어떤 분양권 열기가 굉장히 그 뜨겁거든요. 그런 시장은 또 어떠냐? 재건축은 어떠냐? 재개발은 어떠냐? 이거 말고도 일반 빌라부터 해가지고 또 상가, 토지, 오피스텔 모든 시장들이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네. 이거에 대한 관심을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봤을 때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 경제에 입각한, 부동산 시장에 입각한 또 그런 종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읽는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떤 그 눈이 떠지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흡족해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자기 고민도 늘어내시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상담을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고민 내용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어떤 재밌고 또 진솔되고 또 여러분들이 알찬 그런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워낙 이 업계에서 오래 일을 하신 만큼 어떤 종목을 들고 가셔도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셔서 이 하나의 투자 팁들을 투자 자산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전화 상담 이어가야겠죠.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전화 주신 분부터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무슨 고민 들고 계십니까? 아, 제가 한 6년 전에요. 네. 성내동에 있는 다섯째 주택을 제가 지금 샀거든요. 아, 강동구 성내동인가요? 예, 강동구 네. 성내동이요. 네. 그때 제가 전세 뛰고 샀는데요. 네네. 제가 지금 그 빌라를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매도 타이밍 제가 좀 놓친 것 같아요. 아, 타이밍이요. 예, 매도가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 이걸 그냥 지금 계속 그냥 보유를 해야지. 아니면은 그냥 가져가야 될지 예, 네, 팔아야 될지 네. 네, 강동구 성내동 빌라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예, 지도상으로 한번 살펴보게 번지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381-1번지입니다. 381-1번지시고요. 예. 네, 보유한 지 한 6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후 전략 한번 놓친 타이밍 또 새롭게 잡아 볼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전략 챙겨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성내동에 빌라를 6년 전에 구입을 하셨고 이제 전세 끼고 이렇게 구입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 네, 6년 전 시세보다 가격이 지금 떨어졌나요? 시세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아무래도 빌라가 약간 노후화가 돼 가지고요. 네, 네. 시중에 보니까 새로 진 빌라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매도가 안 되는 건지. 네. 일단 지금 매도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향후 전망을 보려면 현재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이쪽 그 강동역 근처에서 그 멀지는 않습니다. 예. 자, 지금 이쪽 지역부터 좀 넓게 이렇게 도면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면 예. 여기 지금 위치한 이쪽이 지금 강동역이거든요. 예. 강동역이고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데 있죠. 예. 예, 요 지역이 상업 지역이에요. 예. 아시다시피 이 천호역부터 해가지고 이 강동역 사이 또 길동역 사이 요 블럭 자체가 이 상업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 대한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권을 그 이용해서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거로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근처에 있는 어떤 그 주거지에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내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주택을 살지 아니면 전세로 거주를 할지 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공급량이 없다면 여기는 약간 가격이 계속해서 반등을 하거나 뭔가 호재가 있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모습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노후되고요. 신축 빌라가 아닌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딱히 오를 만한 소재가 없어요. 예. 자체적으로 지금 번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 예. 지금 위치한 곳 자체가 그 이 근처에는 그 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렇게 점선으로 보이시는 곳이 있죠. 예. 자, 지금 이 빌라 앞쪽에 있는 곳이 천호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예. 언젠가는 개발 라인으로 잡힐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빌라는요 개발에 예. 대한 가능성이 혹여라도 있으면 그게 조금 시간을 좀 보유를 한다고 해더라도 약간의 상승 가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모습만 출발했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계속 노후되고 신축 빌라에 밀리기 때문에 지금은 예. 매도를 하는 게 맞거든요. 대신에 거래는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여기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노후된 빌라들이 거래가 잘 되고 있지는 않은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 근처에 있는 중개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건을 내놓으시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예. 저쪽 천호역부터 출발해가지고요. 길동역까지 대로변에 있는 그런 어떤 실제 그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전용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이게
34.59 얼마 안 됩니다. 작은 면적이거든요. 작은 면적이에요. 예.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좀 월세로 좀 전환해서 하면은 조금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유리한데 요 부분은 예. 경쟁력 있는 이 근처에 있는 대로변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집으로 끌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요 근처에 있는 중개업소만 내놓고 봤을 때는 거의 거래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만 나선다면은 분명히 매도가 될 수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시장에, 그러니까 뭐, 매도 타이밍으로 따져서는요, 지금 예. 너무 길게 가져가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오피스텔이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아지고 하면은요, 오히려, 파는 기회를 더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놓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왕이면은 조금, 너무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빨리 이렇게 매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아, 예. 일단 예. 생각하셨던 대로 보유보다는 매도 쪽이시고요. 적극성을 더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또 언제든지 한 번씩 연락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또 다음 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네, 어떤 고민이십니까? 아, 저희 아버지가 신청을 하셨는데 네네. 조금 제가 대신 말을 해도 될까요? 딸인데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 저희는 이제 단독주택, 아, 이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버지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시고 못 움직이시는 상태세요. 장애인이시고. 네. 그래서 이제 주택을 이제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네네.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래가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앞에 내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판매를 해도 금매로 내놓게 되면 저희한테 한 많이 돈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꼭 팔고 싶거든요. 아, 매도 쪽으로 지금. 의사를 굳히셨군요. 네. 네네. 네네. 근데 이제 부동산에는 계속 내놔도 좀 이렇게 반응이 없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네. 그럼 주소부터 불러주시겠어요? 네, 여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하정동 네. 이고요. 927-10번지요. 927-10번지 다세대주택을 전체 가지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전략 세워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아버님의 고민을 우리 따님이 아주 효녀시죠. 네, 이렇게 좀 네. 향후에 이제 전망이 어떨 것이냐. 이런 그 지금 정확히 따진다면은 다가구 주택일 거예요. 이렇게 내가 거주도 하고 이렇게 밑에서 세를 받고 하는 주택이잖아요. 네. 이 근처에 있는 곳들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의 형태거든요. 네, 전부 똑같아요. 아, 저희도 다가구 주택이네요. 죄송해요. 네, 그렇죠. 개념이 약간. 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 이 다가구 주택 형태가, 계속해서 집가 상승이라든지, 여기에, 네. 거주하려는 그런 수요자들이 급증을 할 경우라면은, 당연히 길게 가져가도 될 것 같지만, 우선 여기에 네. 있는 이런 그 어떤 상가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 에 대한 집가라든지 이런 수요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 화정역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어떤 네. 그 산업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 공장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나서 인구가 유입이 된다면 당연히 어떤 좋은 기능 어떤 그 어떤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어떤 인구가 유입되기는커녕 인구가 분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네. 자, 여기 말고도 지금 새로 지어지는 곳들이 오른쪽에 보면 삼성 택지지구가 있죠. 네. 이런 곳이 이런 식으로 항상, 중간에 이런 상업 지역이 있다면은, 그 근처에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가주택이라든지 다가구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택지지구의 어떤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도 지금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공급량이 많은 거에 대비해서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게 늘어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 금액도 그렇게 높게 받을 수 없는 형편일 거예요. 네. 그런 상태로라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절대로 그 집가 상승이라는 기대를 못할 것
거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여기도 방향을 잡는 게 좋은데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임대차 선진화 방안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 올 상반기 내까지는 어찌됐건 거래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요, 그 소위 이 연금형 주택이죠. 퇴직 이후에 내가 거주도 하면서 밑에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내어 판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값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시장을 낼 때 어디 쪽에다 내놓냐 이게 좋냐 하면 차라리 지금 그 개발되고 있는 삼성 택지 지구에 여기처럼 상가 주택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또 임대가라든지 이미 도시가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쪽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만 내지 말고 제가 얘기한 대로 삼성택지지구라든지 은평 누평이라든지 이쪽에 들어가서 그쪽에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수인을 끌어당기는 그런 쪽으로 하면 올 연말 정도에 아마 그 원하는 금액으로 매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요, 시간 관계상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개별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택지지구나 타 지역에 가셔서 그쪽 부동산에 한번 매물을 내놓으시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또 궁금하실 때마다 한 번씩 전화 주시겠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건강 회복도 꼭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02-2077-6330번으로 상담 연락 계속해서 방송 후에도 이어지니까요.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1부 시간 함께 해주신 분,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쿠웨이트에서 대규모 정유 플랜트 공사를 공식 수주 계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SK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과 현대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 5개 건설사는 어제 쿠웨이트 국영석유 회사인 KNPC가 발주한 청정연료 생산공장 클린퓨얼 프로젝트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공사 규모는 120억 달러로 각 건설사들의 개별 공사 금액은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넘어섭니다. 지난 2월 해당 건설사 5곳이 쿠웨이트에서 청정연료 생산공장 공사에 수주 동의서를 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쿠웨이트 현지에서 진행된 계약 시계는 최강철 SK건설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김회연 현대중공업 사장 등 각 건설사 대표이사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KMPC는 모두 3개 패키지로 나누어 공사를 발주했으며 이 가운데 SK건설과 GS건설은 일본 엔지니어링 업체 JG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MAA 패키지를 수주했습니다. 각사의 공사 금액은 16억 6백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입니다. SK건설은 중진류 열분해 시설과 황회수 시설 등의 공사를 맡았고 GS건설은 중진류 탈황 설비와 수소 생산 설비 등의 공사를 맡았습니다. 공사는 일괄 턴키 형태로 진행됩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영국의 페트로펙, CB&I와 조인트 벤처를 구성해 미나 압둘라 정유공장의 신규 프로세스와 증설 공사를 수행하는 38억 달러 규모의 MA-B1 패키지를 수주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공사 지분은 42.9%로 공사 금액은 16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200억 원에 달합니다. 대우건설과 현대중공업은 다국적 엔지니어링 업체 플로어와 조인트 벤처를 이루어 MAB2 패키지를 수주했으며 전체 계약 금액은 약 34억 달러입니다. 각 사별 지분은 11억 3,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800억 원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매매 시장이 한풀 꺾였습니다. 정부의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에 따라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된 모습인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현상이 더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임채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는 8만 9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4.2%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64.1% 증가했고 지방이 14.1%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주택 거래 규모가 6만 7천여 건으로 2009년 이후 최저치였다는 점에서 주택 구입 심리가 회복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1월과 2월 주택 거래량이 1년 전보다 각각 117.4%, 66.6%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전년 동월 대비 가장 낮은 증감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 매매 시장이 정부의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에 한풀 꺾인 모습이란 분석입니다. 이달에도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4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기업 주택 인기체 시장 선진화 방안의 역량과 아무래도 또한 이제 봄 이사철이 좀 지나는 그런 시기적인 역량으로 좀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2.26 대책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6월이 향후 주택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채영입니다. 네, 부동산 매물 정보 소개하는 시간이죠. 돈 되는 매물 정보입니다. 자, 오늘 연락 주실 번호 공유하겠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할게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이 정열적인 빨간 넥타이를 하고 오셨습니다. 저희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고 있죠. 자, 양팔석 대표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뭘까요? 네, 이제 10년이 지나게 되면요. 강남에 그야말로 번듯한 내 집 마련의 기회인과 동시에 현재는 불과 3천만 원 투자로요.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연 총 수입 300만 원이 주어지는 높은 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 임대 수익. 이 노후 걱정이 한참인 우리들한테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 박일곤 대표님께도 여쭤봐야겠죠. 오늘의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서울의 중심은 바로 용산구입니다. 용산구에서 무려 4개의 역세권을 도보 5분에서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요. 이런 뛰어난 교통망으로 인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률로 가능하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용산민족공원의 개장의 최대 수혜 지역이면서요. 향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확정에 따른 큰 폭의 시세 차익 얻을 수 있는 원효로 일가로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효로 일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화면 통해서 정보 확인하고 오실게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앞역, 1호선 남영역과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4년 8월 여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1,5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에 대한 매물 정보를 상당히 많이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자, 박 대표님, 이 네. 원효로 일가 오늘의 정보 키워드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에서 가장 뛰어난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매물이 위치한 원효로 일가는 용산구 용문 사거리에서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철 노선으로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그다음 4호선 숙대 입구요. 그리고 6호선 효창공원 압력을 도보 5분에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면서 올 하반기에는 경의선이 개통됩니다. 따라서 용산권에서 가장 좋은 교통망, 쿼드러플 역세권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뛰어난 교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또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 높은 임대 수익률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수익률로 봤을 때는 약 10%가 넘는 안정된 높은 임대수익률 가능하시고요. 입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3년 후면 개장이 예정되어 있는 용산민족공원과도 도보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용산민족공원에 개장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본 지역은 재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 3년 정도 후에 용산 지역의 본격적인 재개발 확정에 따른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뿐만 아니고 큰 폭의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호선, 4호선, 6호선뿐만 아니라 여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면에서는 4개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용산권에서 가장 좋은 교통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요. 주변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시장이라든지 바로 맞은편 쪽으로는 최고급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프라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또한 대로를 원효대교라든지 서울 역세권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도심권이라든지 여의도권 그리고 강남권까지의 진출입도 굉장히 뛰어난 용산권에서도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용산민족공원 부지와 굉장히 가까이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또 지도에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개발에 따른 효과 이뿐만 아니라 뭔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용산권 같은 경우는 개발오지의 백화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이 위치한 도보 5분 거리 안에는 6호선 효창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효창공원 본면 바로 옆쪽으로는 효창 4구역과 5구역은 개발이 확정돼서 앞으로 2, 3년 정도 후면 본격적인 이주와 분양이 시작된다. 따라서 이런 재개발에 이주 지역뿐만 아니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본면에서 도보로 15분 정도만 걸어서 내려가시면 용산역에 도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역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가 다 끝났고 올 상반기 안에 삼성 레미안과 대우 프루지오 서밋이 분양할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본격적인 용산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도보로 또 뭐 10분 정도만 용산역 쪽으로 내려가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1800실의 대규모 매머드급 5성급 호텔이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용산 개발에 첫 단추가 끼워졌고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 타이밍상으로도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정도 후면 용산민족공원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도보로 10분 정도면 용산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산공원, 민족공원의 개장에 따른 수혜 효과 또한 기다리고 있고요. 본 지역 자체적으로도 재개발이 예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 확정에 따른 큰 폭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규모 호텔 건립부터 해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 백화점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많다는 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건물 정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어지나요? 네, 본 매물은 뭐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올 8월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대리석 마감 및 내부 구조 또한 그 브랜드로 다 마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그런 선호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5층 중 2층에 입주하고 있으면서 영구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대가 약간 높기 때문에 2층임에도 불구하고 남동향,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채광과 쾌적한 그런 통풍감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매매가 대비해서 임대가 자체가 70%가 넘어가는 용산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뛰어난 건물적인 자체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CCTV라든지 거의 세 대당 거의 한 대 가까운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임대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가격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본 매물의 매매가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1억 8천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따졌을 때는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이 정말 용산권에서 신축 투룸, 초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중에서 가장 투자 금액이 작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도 가능하다. 대출을 활용하시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5에서 9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자를 제하시고더라도 연간 450만 원이면 정말 큰 수익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수익률을 환산했을 때는 10%가 넘는 안정적 높은 임대수익률 가능하다. 이런 수익률뿐만 아니고 본 지역 여러 가지 개발에
후가 효과뿐만 아니고 직접적인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확정에 따른 큰 폭의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일가 매물 정보였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정리하고요. 다음 정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자아파트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의 매물 정보 화면으로 확인하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입니다. 반포동 다세대 주택이고요.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준공년도 올해 9월로 예정돼 있네요. 5층 건물에 3층에 자리했고요. 1억 7,300만 원이 매매 금액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1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3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초구 반포동으로 건너왔습니다. 어떤 포인트 있을지 포인트부터 짚어주세요. 예, 강남의 5층짜리 건물 중에서는 거의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차 공간이 문제죠. 그런데 세대당 거의 한 대씩의 주차 공간이 가능한, 그야말로 강남 대로가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그런 매물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높은 프리미엄이 개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이 많은 분들은 강남이 개발이 끝났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반포동과 이 논현동 주변은요,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후에 내 집 마련 바로 강남에서 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다면 그것만 있어서 미래를 기다릴 수는 없죠. 아, 그렇습니다. 안정된 임대 수익. 그렇습니다. 실제 3,300만 원을 투자하시게 되면은요,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1년 총수입 320만 원이 주어지는 두 자릿수의 높은 임대 수익이 확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임대 가율과 함께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라는 점 저희가 기억하고 움직일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아, 입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황금 노선이라고 여겨지는 9호선과 역세권이라는 점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로변의 최고의 황금 노선이라고 일컬어지는 9호선, 바로 신논현역이죠. 여기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는 역세권 매물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철 3호선, 7호선, 바로 9호선, 2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신분당선을 포함하면 5개 전철 노선, 거기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가격이 어딥니까? 바로 반포 자이 아파트입니다.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이곳 반포 1동은요, 미래가치가 그거 것보다 높은, 실제로 강남 대로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를 가보시면요, 아, 강남에도 이렇게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이 있구나, 이렇게 깜짝 놀라실 만큼 주변이 많은 부분들이 슬림화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자, 논현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있는 반포 1동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현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있는 반포 1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노후화가 심한 만큼 앞으로 개발에 따른 기대가 역시 높다라는 점 저희가 기억해보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개발 계획이 뭐가 있을지 들어봐야겠죠. 어떤 소식 저희 기대해볼까요? 예, 개발 계획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강남 지하도시 건설이 있죠. 이곳에는요, 이 논현동과 반포동은 많이 노후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컴팩트 시티와 더불어 역세권 개발이 이제 충분히 가능한,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개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강남 지하도시 건설인데요. 첫 번째, 양재부터 신사까지 이어지는 이 강남 지하도시는요, 이제 강남역에서부터 신논현역까지 1단계 구간을 신분당선 착공과 동시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있는 바로 언더그라운드 시티인데, 이 지역에는 바로 지하 주차장과 더불어 멀티플렉스 공연장과 주차장, 그다음에 쇼핑센터들이 전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편의성이 확보된다. 두 번째는요, 바로 전철 9호선과 신분당선 노선. 전철 9호선이 올 상반기 중에
이제 개통이 되죠. 바로 네. 2단계 구간인데요. 종합운동장역까지 개통이 되면 본격적으로 전철 9호선 시대가 열리게 되죠. 또 신분당선이 착공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지금도 좋은데 더더욱 확충될 뿐만 아니라 자 그것만 있다면은 제가 또 추천드리지 않죠. 바로 칠성 롯데 칠성 부지의 개발이라든가 또한 차병원 사거리에 바로 의료 특화 거리까지 주변에 풍부한 개발 호재가 어느 것보다도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9호선과 신분당선 연장 계획이라는 이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요. 여기에 상업지로서 종전한 가능성, 개발 계획까지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아, 그럼 건물 특징으로 들어가 볼게요. 올해 9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리 잡혀가나요? 그렇습니다. 이 선분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이거 보시면은요, 2014년 9월에 준공 예정인데, 자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세대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다. 두 번째, 주차장이 두 개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당 거의 한 대에 가까운 주차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강남대로가의 집값 단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거기에 무엇보다도 주차난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원룸 풀옵션으로 구성되기 때문에요. 생활 편의성이 그 어느 것보다 증대된다. 대지 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3.72평이 되기 때문에 높은 대지, 예를 들면 앞으로 10년 후에 개발이 진행이 될 때는 바로 땅값의 보상금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있고요. 5층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3층이 되겠습니다. 실전용 면적 자체는 약 5.8평으로요. 풀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또 엘리베이터, CCTV, 풀옵션 등 좀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 가격 메리트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가격대 형성돼 있죠? 예, 특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억 7,300만 원인데요. 대출을 이제 약 1억 500에서 1억 1,000만 원. 그랬을 때 3,000만 원에 65만 원은 건축주가 확정입니다. 1,000만 원에 80만 원이나 3,000에 65만 원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랬을 때 실제 투자비는 대출 이자 제외하고 3,3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연총 수입이 약 한 33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10%대 임대 수익이 주어지는 매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 착공 전이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500만 원 정도의 청약금을 넣고 이달 하순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1200만 원 포함해서 10%, 즉 17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는 6월 달에 약 한 1000만 원만 부담하시면 나머지는 임차인이 정해져서 입주일이 바로 잔금일이 되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임차가 안 맞춰지면 걱정 놓으십시오. 편안하게 약 한 1700에서 2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요, 이제 임차인 입주일이 바로 잔금일이고 또 그때서부터 안정적인 임대 수익, 바로 연 수입 330만 원의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 이 선분양 매물 정보였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이번에는 박일권 대표의 또 다른 매물 정보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도곡동 다세대 주택이죠.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그리고 5분 거리입니다. 준공 연도 올 여름 8월이고요. 5층 건물 중 3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되고 있네요. 네, 강남구 도곡동으로 왔습니다. 일단 양재역과 도보 5분 거리라는 점 눈에 띄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가치 면에 봤을 때 용산권이 최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강남권, 강남 중에 강남은 바로 도곡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지금 양재역 같은 경우는 3호선과 신분당선, 그리고 도보로 본 매물에서 10분 정도만 위로 올라가시면 2호선 강남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서도 가장 뛰어난 교통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본 매물 주변 지역으로는 강남 재건축 이주 수요가 약 2만 세대가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지는 개포 주공아파트라든지 위쪽으로 가시면 바로 서초 우성아파트라든지 무지개 아파트도 사업성이 나서 지금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이런 이주 수요가 이주가 할 수 있는 지역은 학군이라는 여러 가지 봤을 때 투룸 수요로 몰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매물의 투룸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 포인트는 주변에 개발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서초구의 롯데칠성 부지에 매머드급 랜드마크 타워가 이제 착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개발 인프라 시설들이 착공에 따른 그런 후광권을 바로 얻을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남 8학군 중에 8학군이 바로 도곡동이다. 따라서 안정적 높은 임대가가 받쳐주는 지역이고요. 향후 2, 3년 안에 이주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임대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매가 상승도 거의 정해져 있듯이 높은 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호선 양재역, 2호선 강남역과 인접하다라는 점, 교통 좋은 거에 사실 저희가 양재 쪽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외에요, 양재 주변 지역에 문화시설 누릴 만한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교통권은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고요. 또 본 매물은 강남대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학군 중에 8학군 인 주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굉장히 학원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런 세입자들 거주자들이 모여 오는 지역이다.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는 뭐 서초동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가질 뿐만 아니고 예 걸어서 뭐 5분 10분 정도면 양재천이라든지 우면산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시설로서는 완벽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처음에 키워드 얘기해 주실 때 개발 관련한 기대가 크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개발들이에요? 네, 일단 교통적인 면을 말씀드리면은요 신분당선이 올해나 내년 연초에 이제 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리플 역세권에서 도심권과의 접근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본 매물에 한 15분 정도만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서초구에 롯데칠성 부지에 매머드급 그런 그 랜드마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기로 해서 주변 지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 주변 지역에 2만 세대가 넘는 그런 개포주공이라든지 서초 우송아파트의 재건축 이주쇼가 기다리고 있겠고요. 특히 양재역에서부터 신논현역까지 그 지하도시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맞물려서 개발이 됐을 때는 지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호재다. 또 밑에 쪽으로 내려가시면 삼성에서 R&D 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시설들이 들어오는 지역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집값,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계획을 숨가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건물도 8월 준공 예정이에요. 가격과 함께 쭉 부탁드릴게요. 네, 본 매물은 올 여름에서 올 가을 정도 입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 도곡동에 맞춰서 최고급 외관뿐만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도 브랜드로 마감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5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상으로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고 막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을 정도의 굉장히 쾌적한 그런 개방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를 말씀을 드리면 강남권, 특히 도곡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매가입니다. 투룸임에도 불구하고 방 두 개와 거실이 나온 투룸임에도 불구하고 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투룸의 매매가는 3억대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임대가는 2억에서 2억 1000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500에서 4,000 정도. 강남권에서 투자하기는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임대 수요도 굉장히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 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 투자 금액은 4,500만 원의 연수익률, 이자를 제외하시고도 거의 5천만 원 가까운 500만 원 가까운 임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10% 가까운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도 얻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의 중심지 양재역 역세권 매물 정보 저희 나눠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양팔석 대표, 박일권 대표였고요. 오늘 세 곳의 매물 정보 연락 주실 번호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